그래도 많이 올랐던데 부럽습니다. 박박했죠. 바닥에서. 네. 저 가방 메고 박박. 제가 처음 인터뷰할 때가 3만 정도였죠. 구독자. 네. 네. 아무튼 그때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네. 투자가 보인다. 투자가 보인다. 네. 네. 그때 모셨었고 그때 폭등한다고 했다가 악플 대지게 먹고 예. 네. 그 뒤로 폭등을 했고. 네. 근데 진짜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막 이런 계질화를 하기 전이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폭등할 거를 자신하고 계셨어요? 아니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될 거를 자연스럽게 갈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때는 임대차 3법 얘기도 없었는데 그냥 투기 심리가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사이클상. 그게 그냥 뭐 뚝 띄어서 그냥 이 시기면은 생긴다 이게 아니고 흐름상 그렇게 가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이제 투기 심리가 형성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던 거죠. 갭 투자 막 하면서 네, 형성되고 그럼 이제 이때 올랐던 것보다 월등하게 많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려고 막지만 그걸 이겨내는 시장 때문에 더 큰 상승이 이루어지는. 문재인 대통령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어도?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문재인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부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 정부. 여기에 국민의힘 정부가 되든 어떤 정부가 되든 똑같은 결과를 낼 것이다. 다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시장론자들이 있거든요. 시장에 맡겨라. 아파트는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그거는 투기 심리를 몰라서 가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투기 심리는 이분들이 이제 시장론자들이 하는 게 자정작용이거든요. 우리가 수요 공급론 보면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수요가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상품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소비재일 때 얘기고요. 투자재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손해 관점이나 이익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원래 소비재 같은 경우는 비싼 가격에 사서 소비를 하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되는 거죠. 많은 손해가 되니까 이제 사는 거를 주저하게 되는데 투자 상품이 올라가는 거는 언제 사든 간에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높은 가격에 샀다 했는데 그 가격보다 더 올라가니까 돈을 더 버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더 이 어느 정도 그 저항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을 넘어서면 폭발적으로 생깁니다. 그 투기 수요가. 그러면 자정작용이 아예 없어지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시장에 맡겨놓잖아요. 그럼 일본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냥 지금은 두 배, 세 배에서 멈추지만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투기 시장이에요. 그러면 10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 80%, 90% 떨어지는 거죠. 또.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자살하는 사람은 그냥 태반이고 막. 그거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이 정부의 우리나라의 정부의 정책, 이 규제입니다. 시장이 그걸 이기니까 너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승폭을 어느 정도 정화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과 같은 폭락사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게 사실은 그 주요 원인이 이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으로 폭등상황 이거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거거든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그 폭등장에 예를 든 투기 상황 있잖아요. 뭐 남해 사건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보면 새롬 주식 있잖아요. 새롬, 네. 60배인가 뭐 몇 배인가. 이게 다 그런 상황이에요.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이 자정이 안 됩니다. 자정이 안 돼요.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도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시장론자가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적당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없으면 탐욕에 물들어 버려서 막 네. 난장판이 될 것이고 사실 그런 거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 이런 거는 그래도 뭐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그 내놓는 정책들은 어쩔 수 없고 정부이니까 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안정화에 어느 정도 누적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표적으로 잘못된 지금 정책이 분양가 상한제하고 1주택자를 위하는 이 정책이 이게 지금 시장을 조금 더 폭등으로 일고 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 가을장과 내년 움직임이 되게 좀 궁금해요. 내년은 이제 대부분 정체일 확률이 높죠. 올해는 상승을 하고 올해는 이제 정책이 예, 지금 보면은 대부분 다 정책이거든요. 막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아파트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한번 올랐다가 임대차 3법 때 한번 확 올랐죠. 임대차 3법 때 한번 확 오르고 정책이 그게 이제 지금 간간이 이제 신고가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게 이제 지금 그런 거예요. 정책위에 뭔가 호재거리가 하나 생기면 한두 건 거래되면서 신고가 빵 터지고 호가 다시 오르고 그러면 다시 정책위.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이럴 때 이런 정책위가 반복되는 순간에 하락 요인이 나오면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하락 요인이 안 되면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세종이거든. 세종이 이 도시가 거의 이제 완성이 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신규 분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락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됐다가 올라가고 정체됐다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호재거리가 하나 나오면 그냥 퍽 난리 나고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하락 요인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세종이 참 어려운 게 분양이 많지 않거든요. 분양 예정된 게. 그래가지고 이제 분양이 사실은 가장 하락 요인인데 그건 거의 이제 네, 없으면 이제 주변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죠. 대전. 대전. 네. 대전 같은 경우 이제 분양 물량이 좀 늘면서 대전이 하락하면 세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아, 좀 있다. 네. 지금 이제 집 가진 사람도 사실은 상승 기대는 있지만 이제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내재하고 있거든. 있죠. 네. 이럴 때 이제 하락 요인이 생기면 그분들이 이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락 요인이 내부적으로 생기는 게 분양 요인. 주변에서 그 영향력이 큰 거. 사실 세종은 대전하고 이제 영향력이 많거든요. 대전이 세종 영향을 엄청 받았거든요. 세종이 입주 물량이 막 넘치니까 사람을 이쪽으로 싹 뺏겼잖아요. 대전이 막 헤맸죠. 예. 그러니까 대전이 안 오르고 그냥 쭉 이렇게 가다가 예, 막판에 그냥 갑자기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것도 제가 예견을 했습니다. 대전 전망에 대해서 예. 폭등할 거다, 대전이. 제가 진짜 말하자마자 올라갔어요. 물론. 그거는 좀. 이게 그 월급쟁이 부자들 제가 그때가 언제냐. 1주년인가? 팟캐스트. 네, 월급 팟캐스트. 네, 팟캐스트 1주년 기념인가 해서 공개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갑자기 뭐 지방 얘기가 나와서 대전은 지금 폭등할 것 같으니까 지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워딩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셔도 그 됩니다? 예. 네. 오, 되게 세게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그 뭐지 MC들 주변에 이제 너바나는 뭐 이분들이 지금 20만이 보고 있다고요. 조심스럽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든 지역을 다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소스나 이런 걸 이제 지금 상황, 전세가 상황이나 매매가 지금 상황 이런 것만 딱 보고 아, 지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나중에 틀리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다고. 아 예, 예. 저는 틀리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 요건 맞았습니다. 2년 전 인터뷰할 때 네네. 그때는 일단 맞았거든요. 네네. 제가 그때 처음 뵀었으니까 네네. 폭등한다 이거까지는 일단은 맞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상승이 쉽지 않을 것이고 정체를 겪다가 미분양이 쌓이면서 하락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오늘 방송의 요지라고 보시면 돼요. 뭐 틀릴만한 게 별로 없는데. 아 그래요? 네. 되게 확신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가는 거죠. 아 무조건 가는 거다? 네, 네. 내용만 보면 제가 하락론자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저도 투자자면서 여러분한테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유튜브만 해서 내 나만을 위한다라면 제가 이런 말 못하거든요. 그냥 맞추기 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 너무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례들을 너무 많이 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사람 심리를 연구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이클을 이해하게 된 거죠. 사람이 이런 사이클을 움직이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고 그거에서 틀리는 적이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맞았어요. 그대로.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맞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제 하락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을 내가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포지션을 취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다. 그리고 후랭이 님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느껴요.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다라는 거를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합니다. 지금은 뭐 그냥 농담 삼아 본인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저도 본인을 위해서 그러는 거긴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기 얻고 하면은 좋으니까. 근데 거기에 피할 수 없는 사실 성격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되는 것까지 내가 바라면서 나를 위하는 거는 솔직히 못하겠다 이거죠. 그거니까 좀 좋게 보여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게 정말 새로운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아주 기본부터 정말 기본부터 하나씩 따져가면서 이거를 연결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보고 고민, 공감하면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공부하세요? 그래서 제가 AI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공부를 통해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습관화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머릿속에서 그냥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자꾸 그거를 그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이휘재가 인생
예, 할 수 있어 해가지고 A, B, 예, A, B 막 이렇게. 여러분들은 A만 가면 B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게 훈련이 돼 있으면 그런 것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게 이제 드는데 제가 강의하는 거나 이런 걸 해보면은 그걸 받아안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느끼죠. 그거는 이제 저는 우리나라 공부법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고 싶긴 해요. 이게 우리나라 공부법이 정답 맞추기잖아요. 선다요. 네. 네. 어떤 왜 그런가 이 과정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어떤 결과 중심적 공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사람들이. 결과 중심적으로. 저는 이제 과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생각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게 과정이 그거에 맞는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검증을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론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다 옛날 과거나 뭐 앞으로 예측 다 해봤는데 사실은 거의 다 맞으니까. 그러면 저희 일반인이잖아요. 저희는 A가 I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 책 많이 읽으시고. 책팔이 또 올라온다. 네. 여러분 댓글 올려주시오. 책팔이.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저기 했잖아요. 이 경험. 네. 학습 효과에 의해서 다른 이 먼저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는 것과 확신의 차이거든요. 아는 것은 책을 한 번 읽으면 아는 것에 끝나는 거죠. 근데 반복해서 하고 외우게 되면 본능화되는 거죠. 본능화되면 확신이 되고 다른 변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물 같은 경우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다른 변수에 작용하지 않거든요. 죽음이 와도 그냥 갑니다. 걔네들. 그런 것처럼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를 좀 많이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이 책으로 해라. 사실은 공부할 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전국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제 사이클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인들이 다 다르니까. 똑같은 사이클을 얘기하는 사람 걸 봐도 제가 이제 몇 분 이렇게 들어가서 보거든요. 요인이 달라요, 요인이. 그러면 그 요인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구 가지고 하는 분들은 앞으로 인구가 줄 때는 다 막혀서 이제 또 새로운 뭔가를 또 만들어내야 돼요. 인구가 주요 요인이 아니거든. 지금 가구 수 늘어나는 거, 인구 늘어나는 거, 뭐 일자리 늘어나는 거, 이런 걸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시장을 예측했던 분들은 반드시 이제 막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건데. 그러면 그때 집값 계속 떨어진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때 집값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검증하지 못하면 그분들은 새로운 또 뭔가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적응해서 또 열심히 전문가로 활동하시겠죠. 거의 한 3시간 반 정도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작가님하고 항상 하면 네. 일단 기본 3시간은 깔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한번 시장이 바뀌었을 때 또 하반기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책 나오고 한번 인터뷰하시죠. 아, 곧 나옵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뭐 구상은 다 되어 있으니까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아마 1년은 넘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내년? 예. 네. 충분히 텀이 딱 맞을 것 같긴 진짜 한데. 정책위에서 이제 막 하는지 네.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검증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과연 AI가 네. 맞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